Good morning. 어제 설거지를 안 하고 잤네요. 담당 이혜주 씨를 소개합니다. 꼼꼼하게 먼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와. 이수 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녹화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야, 제주리야. 제주리 정리하세요, 언니. 야, 너 이제 이런 거 갖고는 나이 지났어. 그거 어? 며칠 버릴래. 아니, 다 버려. 그거 다. 아니, 그럼 아빠 돈을 다 버리는 거랑 똑같아. 그만큼 재밌게 갖고 놀았잖아. 싫어. 이제 버려도 되지. 자, 책상 꼬라지, 엄마 양말, 최이수 양말, 꼬라지, 이 예쁜 책상 고발합니다, 최이수. 이수야, 얼른 와라. 어떻게 매번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지. 언제쯤 되면 자기가 자기 책상 정리하나요? 깨끗이 쓰질 못해. 이수야, 얼른 와. 영어 단어 후딱 외우자. 어? 다 찍혔어, 지금 짜증내는 거. 기다리면 되지. 아빠가 한 20번 불렀어, 이수야. 그래서? 아빠가 나쁜 거 다 찍혔다, 애들. 아빠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아빠 지금 집 폭력했잖아. 아빠는 정말 착하게 너의 책상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잖아. 아빠 방금 말 폭력했잖아. 앉아, 언니. 이수 집중 안 하면 카메라 끄고 훈육 들어간다. 훈육이 뭐야? 군대에서 하는 거. 아, 제 폭력! 여러분, 잘 보셨죠? 아빠 지금 폭력 또 한대요. 우리 집에 오면 당신들에게도 할 수 있어요. 알아! 피규어 내려놓으세요. 또 집폭력 시작하려고요? 진짜 집폭력 시작한다, 너. 여러분 신고해야 돼요. 캠페인이 뭔지 알아, 유소? 응, 캠페인. 뭐야? 캠페인은 캠페인이지.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뭐. 안 해! 구호가 뭐야? 팀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 아니. 우리 구호 만들자. 자. 이빨. 아자, 아자, 화이팅! 막 이런 거 있잖아. 아자, 아자, 이빨. 아자, 아자, 이빨! 아자, 아자, 이빨 빠져라! 그럼 구호를 하면 어떤 느낌이야, 이제? 뭔가 단합이 더 되지?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이빨이 진짜 빠져라라는 거겠지? 아, 어? 근데 아빠 화난 게 이제 저분 차고 있어? 아니, 이슈요? 이슈! 이슈는 많이 들어봤지,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슈! 이거 아니야? 핸드 아웃. 손이 나가 떨어져. 손에 있는 걸 이렇게 주니까 아웃. 핸드 아웃. 핸드? 핸드 아웃. 핸드야, 핸드 가라! 핸드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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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찬 왜 이렇게 많아? 와. 메인이야? 와, 맛있겠다. 왔습니다. 마니! 택배가 옷이네. 왔습니다. 옷이네. 마이테레사에서. 아빠가 옛날, 아니 엄마가 옛날 구매한 그 뭐지 그 옷이네. 어? 짜라라란 짠.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구워 먹으면 되지. 포장 보소. 아! 뜯지 마, 막 뜯지 마. 어? 아빠 거다. 아, 뭐야? 아빠의 마르니 봄버 자켓. 나머지 여기 다 들어있다고 그럼? 되게 예쁘다. 어?
짠! 이수 봐봐. 너무 예쁘다. 이수 너무 잘 어울린다. 오. 오, 내 거다, 내 거다. 나 거는? 오. 내 거야. 우리 보디가 메네라. 이수 잠바. 미니 로디니 잠바. 여보, 왜 마른이가 또 있어? 아우터를 두 개 했다고? 이거 되게 예쁘다, 여보. 어, 이수 이거 여보. 귀엽다. 완전 귀엽다. 이게 이수 거지. 우와, 호피 바지. 대박. 너무 만족하지, 이수야? 너무 커. 아니야, 딱 좋은 거 같은데? 아니, 좀 더 올려 입어. 빨리 입어봐, 이수야. 이수 진짜 잘 어울린다, 저거. 이 룩은 키치한 스타일링을 통한 이수의 귀여운 뽀짝 뽀짝 봄 봄 신상 신상 마이 마이 페르사 페르사 스타일링 스타일링 너무 예뻐. 바지가 너무 이쁘다. 이거 아무나 소화 못하는 바지 아니야? 이제 다리 꼬아봐, 이렇게 멋있게. 이 바지는 이 바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동물 나 늑대 제일 좋아하는 치카였잖아요. 하루는 하루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수가 이수의 원픽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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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의 원픽은 예! 역시 치파 여사! 无论何时与你相识我都迟我姓石执笔写字犹如骏马在奔驰 잘갔다 이수야 잘갔다 이수야 이수야 짜잔 인간 마른이다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예쁘다 모델 일할 때 마른이 옷을 되게 좀 많이 입어봤거든 그때마다 이제 스태프들이 마른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옷 고를 때도 마른이에 계속 눈이 가는 거야 진짜 너무 예쁜데? 딱 댄데이룩의 정서 딱 심플하면서 딱 포인트로 여기 그치 마른이의 심플 오브 심플이지 이거 없으면 조금 서운하잖아 사이즈도 딱 맞아 그 마이텔에서 홈페이지에 내가 105 사이즈 입잖아 근데 사이즈 표기를 딱 비교해놨더라 사이즈 표기 되게 쉽게 돼 있던데? 그거 입고 어디 가야 돼? 저 눈빛 뭐죠? 자기가 자기한테 바란 너무 예쁜데 이거? 마르니의 봄버 자켓에 안에 가디건을 레이어드 해가지고 안에 또 하늘색 티로 포인트를 줘서 화이트 패치를 매치해서 톤온톤 스타일링 완성 네. 진짜 예쁘다 어디 가고 싶다 뭐가 더 예뻐 이거? 두 개 다 마음에 드는데 두 개가 각자 다른 장소에 가고 싶어 하나만 딱 있어야 된다면 이거 왜? 이게 더 솔로 같아 뭐? 근데 저거는 약간 여자친구 있는 내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야 왜냐면은 나 어깨가 좁잖아 근데 이게 어깨가 되게 넓어 보여 딱 이게 뭔가 원단이 두툼해가지고 딱 내 체형을 거짓말을 시켜줘 어깨 딱 넓은 남자처럼 뒤에 예뻐고 뒤에 보여줘야 돼 뒤에 어깨 라인 쪽 옆으로 이건 동시 좋아 보이지 않아? 응. 옆으로 그치? 저 날개 저거 날개 포인트 되게 예쁘다 이야 오드리 해줘 오드리 해줘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 그거 유치하지 않게 잘 어울린다 저의 원픽은 보테가 베네타에서 나온 가디건인데 도톰해가지고 막 너무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하나만 입고 이렇게 다니기 좋은 이거 단추가 되게 예쁘다 장미야? 뭔지 모르겠으나 되게 빈티지하고 예쁜 버튼이어가지고 이게 포인트가 되고 일단 그리고 카라가 내가 일단 카라를 되게 좋아하는 게 여자들이 셀카를 찍잖아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러면 내가 뭐 입었는지는 이걸로 끝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카라가 딱 뭔가 좀 포인트 되는 게 있으면 얼굴 확 살고 그리고 이렇게 좀 큰 카라가 있으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사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세라 스타일로 이것도 같이 마이테레사에서 너무 색깔이 귀엽고 내가 좋아하는 그 라인인 거야 약간 뾰족한 키치하게 하나 넣어봤죠 근데 그게 과하지 않게 잘 어울리네 보테가 베네타 보테가 베네타 없어서 그래 명품 너무 안 사줘서 사! 살 수 있으면서 왜 안 사 맨날 못 사잖아 그 돈으로 여행 가지 자 이렇게 저희의 데이트로 근데 여보 이러고 어디 갈 데 있나요? 이러고 이수 데리러 가야지
선생님 기절한다. 맨날 추리닝 입고 오던 애들이 왜 저래? 네, 안녕하세요. 그녀가 왔습니다. 최이수 화백님이 오셨습니다. 이수가 오늘 그려온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인사하고 시작하자. 아, 안녕하세요. 아, 이런 걸 해야 재밌지. 이게 뭐? 하지 마. 아, 이게 재밌잖아 이런 거. 아, 진짜. 자, 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최이수 씨가 그림을 그려온 이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씨, 이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일. 굉장히 휘몰아치는 파도가 눈에 보이고요. 이거 파도 아니야. 파도 아니야, 이거? 이거 오로라인데? 아, 오로라야? 휘몰아치는 오로라 속을 뚫고 아주 강력한 물이야, 강. 아. 여기가 벽. 어쨌든 이거는 청룡이지. 응. 근데 얘 약간 화난 거 같은데 눈이. 화났어요. 왜 화난 거야? 사람들이 자꾸 자기 엉덩이를 꾹꾹 뚫으면서 놀아서. 왜냐면 흙이 다 자기 몸이라서. 저는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온 우리 이수에게 박수. 박수. 자, 아빠와 함께 배스킨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지 않으면 몇 숟갈 못 먹고 가야 됩니다. 10분 남았다. 아우, 10분? 이수야, to plan something. 그만해요. 아니, 한번 점검하고 가야지. 너 왜 자꾸 분위기 깨는데? 무슨 분위기를 깨? 무슨 분위기가 있었어 지금 여기? 응, 아이스크림 먹는 분위기. To plan something. 빨리. 아, 진짜 분위기 있어. 이거 하나만 해봐. To plan something organized. 네. 이수는 엄마는 외계인에 있는 초코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찾았다. 오빠 숟가락 휘었어, 이수야. 숟가락이 이상해졌어. 나 카메라에서 이렇게 책만 읽고 가만히 응? 있는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참 어? 보고 재밌어 하겠다. 어? 구독 취소하고 싶지. 말 좀 심하는데? 왜 그래? 불쌍한 척 하지 마. 응? 불쌍한 척 하는 거야? 아무튼 50분에 우리 출발해야 돼. 지금 43분이야. 7분 남았어. 어? 응. 막 못 먹었다고 쨍쨍대지 마. 알았어? 책 읽다가 아이스크림 못 먹었다고 쨍쨍대지 마. 아빠한테. 너가 책임져. 아빠 책임져. 이사 잘 갔다 와. 이사 잘 갔다 와. 이사 잘 갔다 와. 빠빠이. 여러분, 택배가 지금 왕창 왔는데 이게 다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저희 이수TV 채널로 이렇게 화장품들을 이제 많이 보내주시는데 우리 뷰티 그런 느낌이 아닌데 우리 채널. 요거 때문인가? 이런 거 진짜 다 비싼 거 아니야? 블랙빈 탈모 증상 개선. 어? 나 탈모인데 이거 써야겠다. 제가 잘 쓰겠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있거든요. 벤톤이라는 브랜드에서 또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까지 잘 쓰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건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워싱싱. 워싱싱. 이도 치과 갔다가 저희는 지금 외식을 하러 왔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태권도 학원이 늦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왔던 갈비탕 집에 왔습니다. 모르고 너무 급하게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야, 우와, 윤기 봐봐 이거. 이수 거.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 지금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이수 태권도 학원을 빨리 가야 됩니다. 늦었습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20시인데 지금? 그럼 우리 자고 있을 때 아님? 아니 근데 하루에 24시간인데 우리 4시간밖에 못 자? 이수야, 잘 갔다 와. 갔다 오세요. 내 사랑 뽀뽀. 아. 이사 이사야. 잘 갔다 와 이수 사랑. 계단 조심. 이제 저는 이수를 데려다 줬으니까 운동을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좀 할게요.
태권도에 갔다 오셨는데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시금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금치 들고 왔어요. 이렇게 노란 띠에서 초록 띠가 됐습니다.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수야? 우리 이수야 갑자기 초록 띠가 됐지? 이수야 잘했어. 축하해. 멋지다 우리 이수. 끝! 밤양갱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안 돼. 아, 왜? 안 되니까. 빨리 해. 안 돼. 탈지 달고 달기지다. 탄양갱 탄양갱은 탈디 달고 최이수 최이수 빨리 자라. 안 자면 내일 고성 안 간다. 진짜 안 간다. 오 다 아빠 내 말 한 번 들어. 3 아빠 알았어 안 갈게. 나 진짜 저거 하나 입고 바로 달려온다. 아니 그러니까 가지 마. 그거 입고 빌라 가지 마. 이수는 자러 들어갔고요. 점심때 하지 못한 설거지가 그래도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저도 씻고 왔습니다. 이수 이제 방학이 곧 있으면 끝나는데 이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수가 풀빌라를 너무 갖고 싶다고 강원도로 지역까지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날 때 강원도 풀빌라를 찾아가지고 예약을 했습니다. 고성 쪽에 이제 한 군데가 비어 있어가지고 내일은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토리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Good night.